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보자를 위한 블렌더 쉐이더 노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쉐이더 노드는 물체의 색이나 질감을 입히는 매테리얼을 만들거나 편집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쉐이더 노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든 결과물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믹스 컬러인데요. 이건 색상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 믹스 컬러에는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다크, 멀티플라이, 컬러번 이 세 가지는 섞은 색상을 어둡게 표현해줄 수 있는 모드이고요. 밑에 라이트, 스크린, 컬러 다치, 애드는 반대로 섞은 색상을 밝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 밑에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리니얼 라이트는 색상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섞어 줄 수 있는 모드이고요. 그 다음으로 디퍼런스, 서브트랙, 익스클루전, 디바이드는 두 색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색상을 바꿔 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휴, 세츄레이션, 컬러, 밸류는 색상, 채도, 명도 등을 통해 물체의 색상을 바꿔 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그 전에 물체부터 만들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에 몽키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오른편에 매테리얼 탭을 누른 뒤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블렌더 창의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렌더 창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쉐이더 에디터 에서는 물체에 입힐 색상이나 질감을 의미하는 매테리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옆에 창은 N키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 네모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는 우리가 입력해줄 명령어 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 두 개의 노드가 나와있죠. 이때 Principle BSDF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드입니다. 이 Principle BSDF로 유리나 금속 등의 재질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Material Out은 우리가 만든 매테리얼의 결과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노드들을 잘 보시면 윗부분 색상이 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쉐이더 노드는 이 윗부분 색에 따라 다루고 있는 유형이 다릅니다. 먼저 초록색은 쉐이더를, 주황색은 질감을 의미하는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이 노드들을 연결하실 때는 대개 텍스처, 쉐이더, 매테리얼 아웃풋 순으로 연결하곤 합니다. 다만 이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고해주세요. 또한 연결하실 때 이 동그란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린 소켓이라고 하는데 얘는 연결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소켓은 자신이랑 같은 색을 좋아해서 자신이랑 다른 색을 연결해주면 정보를 전달해주기 싫다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를 연결하실 때는 최대한 같은 색의 소켓끼리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근데 이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아 소켓은 자신이랑 같은 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울 믹스 컬러를 가져와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믹스 컬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Principle BSDF와 연결해주세요. 믹스 컬러를 보시면 이렇게 A와 B라는 부분이 있어요. 믹스 컬러는 이 A와 B 색상을 섞어주는 건데요. 한번 이 부분을 클릭해서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설정해주고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색을 설정해줄게요. Z키를 누른 다음 렌더 뷰를 선택해야 색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믹스 컬러의 노드가 빨간색인 A의 값과 파란색인 B의 값을 합쳐서 보라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팩터 값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요. 팩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A의 색상을 더 많이 섞어주고 반대로 팩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B의 색상을 더 많이 섞게 됩니다. 우리는 A에 빨간색을 넣어줬으니까 팩터 값을 0에 가깝게 만들면 이 물체의 색이 빨갛게 변합니다. 반대로 B에는 파란색을 넣어줬기 때문에 팩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 물체의 색은 파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팩터를 0과 1의 중간값인 0.5에 두게 되면 A와 B의 색상을 모두 동일하게 섞어주게 되죠. 그럼 이제 아까 살펴봤던 믹스 컬러의 모드 중에서 물체를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다크입니다. 이건 A와 B 색상 중에서 좀 더 어두운 색상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모드를 다크으로 바꾼 다음 팩터 값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멀티플라이입니다. 이건 A와 B의 색상을 곱해줘서 물체의 색상을 어둡게 표현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준 뒤 팩터 값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컬러번입니다. 컬러번은 마치 어떤 물체를 불에 태우듯이 A의 색상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믹스 컬러의 모드를 컬러번으로 바꾸신 뒤 팩터 값을 조절해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어둡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물체를 밝게 만들어주는 믹스 컬러의 모드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라이튼입니다. 이건 A와 B 중에서 좀 더 밝은 색을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이 모드를 라이튼으로 바꾼 다음 A를 흰색, B를 검은색으로 설정하고서 한번 팩터 값을 늘려보세요. 그럼 A와 B 중에서
밝은 값인 흰색을 결과로 내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멀티플라이의 정반대되는 기능인데요. 멀티플라이는 물체의 색상을 어둡게 표현해준다고 했죠. 이 스크린은 그와 반대로 물체의 색상을 살짝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스크린으로 바꾼 다음 색상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세요. 그 다음 팩터 값을 늘려보면 이렇게 물체의 색이 살짝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다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볼게요. 그럼 멀티플라이와 스크린의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멀티플라이는 물체를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스크린은 그와 반대로 물체를 좀 더 밝게 만들어준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컬러 닷지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컬러 닷지는 마치 사진 작가가 어두운 암실에서 색상의 노출 값을 높여 밝기를 조절하듯이 물체를 살짝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 컬러 닷지는 B의 색상을 가지고 A를 살짝 밝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모드를 컬러 닷지로 바꾸신 뒤 다음과 같이 색상을 설정하고서 팩터 값을 높여보면 A의 값이 살짝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Add를 살펴볼게요. Add는 A와 B의 색상을 함께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냥 합쳐주는 게 아니라 이 Add는 A의 색과 B의 색을 합친 다음에 나온 색상을 살짝 밝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이 모드를 Add로 선택한 뒤 색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팩터 값을 늘려보면 A와 B를 합친 색상이 살짝 밝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색상을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섞어줄 수 있는 모드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오버레이입니다. 이건 A 색상의 밝기가 0.5 미만이면 멀티플라이를, 0.5 이상이면 스크린을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한번 컬러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신 뒤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근데 우린 색상의 밝기를 모르잖아요. 이때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색상의 밝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RGB라는 부분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RGB라는 것은 색상 값을 말해요. 이때 R은 빨간색, G는 초록색, B는 파란색입니다. 이 색상의 경우에는 빨간색인 R은 0.389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밝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오버레이는 색상의 밝기가 0.5 미만이면 물체를 어둡게 해주는 기능인 멀티플라이가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색의 경우에는 빨간색 값에는 멀티플라이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초록색인 G는 현재 0.9의 값을 가지니까 색상의 밝기가 0.5 이상이에요. 그러면 물체를 밝게 해주는 기능인 스크린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인 B는 0.494의 값을 가지니까 색상의 밝기가 0.5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파란색에는 멀티플라이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색들의 값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프트라이트를 살펴볼게요. 소프트라이트는 오버레이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기능이에요. 소프트라이트는 오버레이보다 좀 더 부드럽게 색상을 섞어서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바꿔준 다음 팩터 값을 조절해보세요. 그러면 오버레이와 비슷한 결과를 내보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리니어 라이트를 살펴볼게요. 리니어 라이트는 A 색상의 밝기가 0.5 미만이면 살짝 어두워지고 밝기가 0.5 이상이면 살짝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모드를 리니어 라이트로 바꿔준 다음 색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버레이랑 소프트라이트, 리니어 라이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곤 해요. 그 외에 밑에 있는 기능들은 사실 특정 상황에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는 Hue, Saturation, Color, Value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ue는 A 색상의 B 색상의 채도와 명도 값을 결합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드를 Hue로 바꾸신 다음 팩터 값을 조절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Saturation은 B의 색상과 명도를 A 색상의 채도와 결합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드를 Saturation으로 바꾼 다음 팩터 값을 조절해보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Color는 B 색상의 명도를 A 색상의 색과 채도와 결합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물체를 컬러로 바꾼 다음 팩터 값을 조절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는 A 색상의 명도를 B 색상의 색과 채도와 결합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밸류로 바꿔준 다음 팩터 값을 조절해보시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믹스 컬러 안에 있는 모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믹스와 멀티플라이, 라이튼, 스크린, 오버레이와 소프트라이트, 리니어 라이트 정도입니다. 이 믹스 컬러는 어떤 물체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드를 적용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색상 값을 어둡게 해줄 때는 멀티플라이를, 살짝 밝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오버레이나 소프트라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마다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른 모드를 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들은 직접 사용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믹스 컬러의 값과 모드를 다르게 해서 물체의 매테리얼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하시면 더 빠르게 다음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